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조호섭입니다. 내일은 5.18 42주년입니다.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18 망언자 김진태 국민의힘 강원도지사 후보의 신분세탁을 반대합니다. 다시 5월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위원과 국민의힘 국회의원 전원을 대동하고 제42주기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할 것이라고 알려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해마다 참석하고 전 국민이 추모하는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에게는 지난 42년간 왜 그렇게 참석이 어려웠는지 스스로 되새겨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라도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기념식에 참여한다는 것은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총동원령으로 억지로 참석하는 듯한 모습이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의 본질을 흐리게 만들지 않을까 걱정이 앞섭니다. 국민을 살해한 책임자 전두환, 노태우 씨는 끝내 사과와 반성 없이 역사의 두안길로 쓸쓸히 사라졌지만 80년 5월의 진실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학살자들이 떠난 자리를 권력욕에 등 떠밀려 억지 사과쇼까지 벌리며 신분세탁을 하려는 사람들이 지방 권력을 쥐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5.18 망언자 김진태 국민의힘 강원도지사 후보는 어제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내 입으로 발언한 건 없다를 강조하며 공청회를 주최한 것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는 의미라고 말했습니다. 공청장 쥐기 전과 사뭇 다른 이중적 태도는 술은 먹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라는 말과 무엇이 다릅니까? 또한 김진태 후보의 과거 발언을 보면 세월호를 두고 인양하지 말자, 돈도 시간도 너무 많이 든다, 고 백남기 농민 관련해서는 물 좀 세게 해서 어르신 좀 다쳤는데 이걸 가지고, 촛불 혁명을 가지고는 촛불은 결국 바람이 불면 다 꺼진다는 대표적 망언자로 강원도민을 책임질 자질이 부족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국민의힘은 5.18 망언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사퇴만이 진정성을 보여주는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